번째 올리브 매뉴얼은 요가. 열심히 따라는 해보지만 으아 진짜 힘들다. 육회 골반편에서 소개된 제시카의 골반 튼튼 요가.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골반만 잘 움직여줘도 하지 근육도 좋아져요. 하지만 비키니 몸매의 필수 조건은 따로 있다. 비키니 몸매하면 예쁜 가슴이잖아요. 제가 예쁜 가슴을 만들기 위한 스트레칭을 소개할게요. 가슴 사이즈를 업 시켜주는 스트레칭. 먼저 책을 양 겨드랑이에 끼우고 양팔의 힘을 유지한 채 손목만 까딱까딱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 하루 10분이면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가슴 스트레칭. 누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가슴을 최대한 들어올린다. 무릎을 곧게 펴고 45도 각도로 다리를 들어올려준다. 마지막으로 다리와 팔을 나란히 해준 채 자세를 유지한다. 이 운동은 가슴뿐만 아니라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서 보기보다 힘이 들고 20분만 하면 땀이 날 정도예요. 가슴 업 스트레칭 첫 번째, 정수리는 바닥에 가슴은 위로. 두 번째, 다리는 45도 각도로. 세 번째, 팔과 다리를 나란히 하고 자세 유지. 제가 딱 한 접시로 가슴이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채소와 곡물이 첨가된 이소플라본 샐러드. 먼저 당근과 호두, 강낭콩을 올리브유를 두릅팬에 적당히 볶아준다.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 위에 볶은 재료들을 넣고 상큼한 자몽을 듬뿍. 메추리알과 체리를 함께 넣고 드레싱을 뿌려 마무리해주면 이소플라본 샐러드 완성! 평소에 다이어트 하면 너무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하고 힘들기도 해서 많이 포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번 다이어트는 재미도 있고요. 꼭 성공해서 예쁜 비키니 꼭 입고 싶어요. 올리브 피플의 특별 매뉴얼. 키위와 매실 원액을 첨가한 해독 주스. 하루에 10분. 책 두 권을 이용한 가슴 스트레칭. 누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는 가슴 업 스트레칭. 다양한 견과류와 채소가 한 접시에 이소플라본 샐러드.